우리 은이 형이. 어때요? 한 15년 진짜 15년 좀 넘었잖아 약간. 근데 15년 딱 넘었지, 그치?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뭐 다 똑같을 것 같아. 약간 시원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나 솔직히 처음에는 자기한테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맞아. 했다가 그냥 한국에서 막 해외 떠나는 것도 싫어했고 오빠가 건강도 걱정이 됐고 건강도 걱정되고 그걸로 약간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의견 충돌 있었잖아. 나는 내가 왜 결혼한다고 내가 15년 일한 거를 그만둬야 된다는 이해를 못했고 그때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거의 막 90몇 프로를 비행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오빠랑 더 보내고 막 하면서 약 마음이 진짜 그냥 이제 거의 확 바뀐 것 같아. 막 저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원하는 대로 해라. 왜냐면 오랫동안 했던 일이니까 내가 그쵸?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 마음이 때문에. 확 바뀌었더라고요. 오빠를 옆에서 챙겨주고도 싶고 다른 일도 도전해볼 수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 막 근데 일을 15년 했는데 또 도전해서 또 일을 해? 마냥 쉬고 싶진 않아. 그냥 뭔가 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그래 15년 동안 이제 하늘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난 약간 그래서 여기도 우리 이제 얻을 때도 낮은 층이었으면 했고 그러고 많진 않아도 벌어온 돈하고 퇴직금이랑 하면 이제 좀 조그만한 커피숍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막 가게?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또 힘들 것 같더라고. 안 돼. 오프라인 매장 힘들어. 감사합니다. 이건 신중해야 돼요. 저 동네 제가 좀 아는데 뭐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 욕심 안 내고 하면 그러니까 뭐. 그런 욕심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소원이 정말 우리 뭐 일산이면 동네에 작게 해서 음악 들으면서 일어나서 자기는 책부터 보고 평생 못했던 걸 해보고 싶은 게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했죠. 그러다가 진짜 만약에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냐.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고민 중인 게 근데 하라고 하세요. 어차피 신중해서 한 10년 후에는 할까? 그러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. 네. 지금 왜냐면 자리만 결정을 못 자리 보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1년 6개월 걸릴 거예요. 내비도